복부 근육은 여러 가지 근육이 겹쳐져 있는데요. 중요한 내부 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복부 트레이닝의 중점은 복직근과 외복사근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왕자, 군살 없는 복부. 체계적인 운동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겠죠? 환상적인 복부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배 운동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특히 이 크런치가 네. 많이 출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허리에 가는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네. 특히 효과적으로 배 운동을 할 수 있죠. 둘. 와. 셋. 지금 올라갈 때 숨을 내쉬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호흡을 내쉬고 내릴 때 들이마시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네. 좋아요? 완전히 자, 이거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네. 이 크런치를 할 때 팔꿈치를 무릎에 닿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네. 복근이 수축되는 지점까지만 가면 좋습니다. 크런치. 무릎을 구부려 올리고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손을 귀 뒤 또는 머리 뒤에 두고 복부를 아래로 눌러 허리가 뜨지 않도록 합니다. 복직근을 수축시켜 상체를 구부립니다. 수축한 후에 천천히 내립니다. 크런치 니업. 다리를 90도로 구부리고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양손으로 지지해줍니다. 대퇴부가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머리 쪽으로 다리를 올립니다. 이때 골반을 들어 올려 늑골 쪽에 가깝게 수축합니다. 수축이 끝나면 천천히 내립니다. 시트업. 시더보드에 다리를 고정시키고 눕습니다. 손은 머리 뒤나 귀 옆에 붙입니다. 복부를 아래로 눌러 허리가 뜨지 않게 합니다. 크런치와 같은 방법으로 상체를 일으킵니다.